안녕하세요, 오토 쇼건입니다. 저는 오늘 가와사키 ZX6R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토코드의 스포츠 주행 세션에 저희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모토코드 쪽에서 저희한테 그 시승을 할 수 있게, 트랙데이에서 시승을 할 수 있게 조건을 잘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40주년 기념 컬러입니다. 이거는 2023년 한정판이고요, 가와사키 닌자 탄생의 4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인데, 이게 한정 생산인데 우리나라에는 딱 40대에 들어왔고, 근데 이거 쇼장에서 봤을 때도 그랬는데 실물로 보니까 정말 예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와사키의 라임 그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일단 최근에 나오는 가와사키 바이크들의 그 그린색보다는 훨씬 더 약간 쨍한 연두색이어서 더 예쁘고, 이런 굴곡 면들이 하나의 색깔이지만 굉장히 면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서 이 자연광을 받았을 때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컬러는 40주년 기념 모델이긴 하지만 가와사키 ZX6R을 시승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와사키 ZX6R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미드클래스 사기통 슈퍼스포츠가 굉장히 적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유로5를 충족을 했고, 그리고 유로5 플러스도 지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혼다가 지난해 CBR600R를 선보이긴 했지만, 그 전부터 가와사키는 계속해서 이제 환경 규제에 맞춰서 이 식사를 선보이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ZX4R 이런 모델까지 해서 가와사키가 굉장히 스포츠의 진심이다, 스포츠 바이크 출시나 이런 것에 굉장히 고집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크를 타고 서킷 주행을 많이 하고 있죠. R125로 이제 최근에는 근데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125cc의 어떤 출력이나 그런 것들에 많이 몸이 익숙해져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ZX6R을 서킷에서 시승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이 ZX6R이 라이더에게 친절한 차여서 쉽게 주행을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최근에 어떤 이기통 스포츠바이크에 익숙하신 분들은 ZX6R이나 혼다 CBR600R에 처음 앉으면 굉장히 바이크가 크고 약간 다리도 많이 벌어지고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기통 바이크들은 이기통 바이크보다 차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약간 바이크가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기량이 얼마 차이 안 나더라도 최고 출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서 오는 부담도 많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R125를 계속 서킷에서 타다가 이게 닌자 ZX6R을 서킷에서 타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정말로 금방 적응할 수 있을 만큼 바이크가 되게 가볍고 핸들링이 좋아요. 지금 ZX6R은 과거에 이 600cc 슈퍼스포츠 바이크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알루미늄 차대를 사용했던 바이크라고 합니다. 지금도 알루미늄 프레임과 스윙암이 적용되어 있는데 확실히 차대가 유연한 게 느껴지고 그거 덕분에 바이크가 이렇게 코너에서 불어나갈 때나 브레이킹을 강하게 걸었을 때 차대가 뻣뻣하게 이렇게 뭉쳐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라이더에게 피로감이 적게 느껴집니다. 일단 그냥 오늘 종합적인 저의 서킷 시승 소감은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라이더에 굉장히 편함을 준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와사키 ZX6R 같은 경우에는 경쟁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루미늄 차대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편안한 느낌을 줘요. 코너에 진입을 할 때나 연속된 코너를 지날 때 혹은 굉장히 고속 코너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 때 이럴 때 차대가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충격을 걸러내주다 보니까 확실히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본격적인 포지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이기통 바이크들, 스포츠 바이크들의 익숙한 움직임으로 이제 하면은 바이크가 굉장히 잘 안 도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한 템포 쉬면서 바이크를 코너로 쓱 눕혀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눕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예상보다 더 타기 쉬운 슈퍼스포츠라는 점에서 ZX6R이 굉장히 괜찮은 바이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사기통 엔진은 이 소리 배기음도 좋고 감는 맛이 있는데 또 편안했던 게 토크감이 굉장히 좋지만 이게 우악스럽지 않아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거의 이제 로드 모드만 놓고 타긴 했었지만 이 14,000rpm까지 돌아갈 때 이 출력 곡선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스로틀을 조금 급하게 조작해도 바이크가 울컥거리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또 편안함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ZX6R 같은 경우에는 TFT 계기판이 채택되어 있고요. 라이딩 모드는 로드, 스포츠, 레인, 라이더 이렇게 해서 라이더 모드는 이제 커스텀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일단 전자식 스로틀이 아닌 이제 방식이다 보니까 퀵시프트가 있는데 이제 업시프트밖에 안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IMU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는 혼다 CBR600RR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제 실력 정도에서도 오늘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되게 편하다고 느꼈고 이 이상의 전자장비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전자장비가 더 많으면 부담이 더 적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슈퍼스모치를 일상에서 혹은 그냥 투어링 목적으로 뭐 공도에서 이런 와인딩 로드를 타는 목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진짜 2급 정도 되면은 특히나 사기통 슈퍼스포츠들은 서킷에서 이렇게 트랙데이나 이런 거 타야 진짜 재미를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ZX6R 전자장비가 부족한 거는 상대적으로 단점이고 아쉬운 거 인정, 약점인 거 인정. 하지만 저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프런트에도 쇼와 SFF BP 조절식 포크가 들어가 있고 리어에도 조절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스펜션 감도나 이런 거 조정하면은 라이더의 개인의 취향에 맞게 더 라이딩을 할 수 있고 또 디테일에서 마음에 드는 게 이런 리어 허거 디자인 해놓은 거 이런 카울 디자인 상당히 뭔가 혹하게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는 계속해서 이런 모델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